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팔팍에서 그 세례식이 있어서 조금 예배가 길어졌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신입생들끼리 만나면 처음에 통성명을 하고 좀 익숙해지면 뭐 이런 질문을 하고 납니다. 어떻게 신학교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또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주고받다 보면 아주 자주 듣는 그 답변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다 막으셔서 나를 이 길로 참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셔서 이 목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었고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바람직한 소명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학교를 가는 것 말고는 뭐 선택지를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몰아넣으셨다는데 누가 거역을 하겠으며 또 뭐 당연히 그렇다면 신학교 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곱게 보지 않습니다. 당장 저 같아도 뭐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제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을 막아서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그 말 뜻이 이것저것 뭘 해봐도 다 실패해가지고 목사밖에 할 게 없다 싶어서 오신 거는 아니겠지요. 혹시 그런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는 뭐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도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목회마저 실패하면 애꿎은 교인들만 죽어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소명은 덕목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다시 엘리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 세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인 이 엘리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아마 문맥상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중에 한 명이 틀림없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찬찬히 살펴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도 아주 겹쳐지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란히 비교하면서 보면 더 풍성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준비란 무엇일까요? 곧 장로 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는 또 더 울림이 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덕목, 그 준비가 있다면 그 첫째는 충성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됨.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엘리야의 부름을 받는 엘리사의 모습이 소개가 되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자, 엘리사가 뭘 하고 있느냐? 밭을 갈고 있죠. 뭘 가지고? 열두 결의소를 가지고. 결의라는 것은 두 마리 소를 묶어서 함께 밭을 갈게 해주는 그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결의소면 모두 소가 몇 마리인가요? 24마리죠. 예, 적지 않습니다. 그 24마리로 갈아야 하는 밭은 크기가 어느만 할까요? 모르긴 해도 상당히 넓은 땅이겠죠. 또 그 자신이 12번째 결의에 서 있다고 했으니까 앞에 11번째까지의 그 결의소를 누군가가 몰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뭐 가족이 아니면 일꾼들을 썼을 테고 일꾼이면 최소 11명이 거기서 함께 소를 몰아야 이 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경북 성주군 용암면 윗골에 있는 저희 외가 때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외가 때 외양간에 소가 큰 황소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외가 댁이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못 살지 않는 편이었어요. 소 두 마리만 있어도 먹고 살만한데 그 옛날에 지금 수천 년 전에 24마리의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일꾼들을 고용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면 이 엘리사는 요즘으로 치자면 적지 않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이 소가 자기 소냐? 뒤에 보면 엘리사가 소를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주인의 소인데 종업원이 마음대로 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기 소니까 잡은 거죠. 이 장면에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바는 충성됨이죠. 이 정도 규모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지고 일꾼들을 부리며 일을 하면 요즘 같으면 예나 지금이나 지주인데요. 이 엘리사가 지주면은 자기가 밭에 안 나가도 돼요. 일꾼들 시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는 12번째 결의소를 직접 몰고 있다 그러죠. 그 말은 그가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한결같이 제자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어부들은 물고기 잡고 마태 같은 이는 세리 그 세관에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밤새 그물을 던져서 비록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으나 분명히 밤새 그 물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고 새벽에 이 그물 깊다가 주님에게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비록 그가 방향은 잘못되었으나 교회를 박해하는 그릇된 일을 하기는 했으나 그 일을 하는 자세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충성됨을 보여주죠.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다가 다메섹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까지 자기가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퍼미션 슬립에 사인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다메섹에 가면 유대인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왔으니 여기 도망친 기독교인들 잡는 데 협조 좀 해주시오 하려고 요청하려고 그것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부름받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한결같이 부름받은 일꾼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의 광인, 정신나간 그 창란증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젊은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자 그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은혜를 행하셨는지 전해라 하는데 중점을 두고 봅니다만,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강조되는 바가 이거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지금 이 젊은이는 얼마인지 모르나 적지 않은 기간을 이 귀신이 들려서 들판을 헤매다가 이제 막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나설 만큼의 준비가 돼 있겠냐는 거죠.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길은 어떻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어려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정신이 돌아온 젊은이가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냐는 거죠. 병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좀 회복돼서 걸어다닐 만한 젊은이를 공수부대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소에 건장하던 젊은이도 공수부대 가면 훈련이 힘들어서 픽픽 쓰러지는 판에 겨우 병이 회복된 젊은이를 보내면 병이 다시 도지지요. 몸이 허약해서. 그런 젊은이는 뭐부터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먹고 잘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몇 년 지나서 건강이 체력이 회복되면 그제서 뭐 공수부대를 가든 말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젊은이는 마음은 원의로 돼 주님이 데리고 가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주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널 데리고 가면 내가 더 힘들다 야. 넌 지금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잘 체력도 회복하고 정신도 차리고 일상생활을 해서 좀 제정신이 들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날 따라와도 늦지 않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이 젊은이를 돌려보낸 것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그리고 일꾼을 훈련시킬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주님은 충성된 일을 찾으시고 또 일꾼들을 충성되게 훈련을 시키셔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뒤에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여기서 작은 일이란 세상의 일을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하든 얼마나 중요한 무슨 고위 공직에서 뭘 하든 다 세상 일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땐 작은 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큰 일인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맡긴다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또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 바울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마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이 무슨 보석 비즈니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거래처에 주문을 받아서 아주 비싼 원석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세공을 해서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 거래처에 전달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어제 일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비싼 귀한 보석을 맡겨서 거래처에 가져다 주고 오라고 맡길 사장이 있습니까? 아마 그 회사에서 그 스토어에서 제일 믿을 만한
매니저, 오른팔과 같은 내가 정말 신뢰하는 일꾼에게 자네가 이걸 가져다 주고 아무한테도 맡기면 안 되네. 자네가 아니고는 내가 이 귀한 걸 맡길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나 맡기죠.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한테 맡기신다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진리를 맡기라는 거죠. 계시록 2장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주리라. 고린도전서 4장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긴 이들에게 마땅히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충성을 기대하신다고요. 우리는 고용주일 수도 있고 고용인일 수도 있고 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작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아주 뭐 큰 어떤 미션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공통되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충성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충성되게 주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할 만큼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인간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 하는 오해입니다. 말 그대로 오해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는 그 옛날에 선지 생도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빠질 건지 또 얼마나 과거의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것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작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은 내가 널 못하게 한 적 있더냐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돌아가 소를 잡아 잔치를 벌리고 부모님 친지 이웃까지 초대해서 굿바이 파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리 그렇게 예, 이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지금 부모에게 자식으로 할 도리를 다하려고 애를 쓰는 중이죠. 부모에게 할 도리는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도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죠. 친구, 동료, 또 이웃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는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하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 본문을 부모에게 장례 지는 것, 지내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장례를 핑계로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외면하려는 것을 꼬집는 것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엘리야가 선포하고 부르는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임박하며 엄중한 부르심인지 다시 말해 주님의 권위가 엘리야의 권위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권위의 부름인지를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그 가족 무덤에 부모님의 묘를 주검을 모셔놓고
1년쯤 지나면 바짝 말라서 뼈만 남으면 그걸 다시 그 항아리에 담아서 가족묘에 그 우리로 치면 납골당처럼 이렇게 보관하는 절차가 있어요. 최소 1년입니다. 더 걸리기도 하고. 그런 배경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지, 이것이 주님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를 외면해도 된다고 가르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섬길 도리를 외면하느라 고르반의 핑계를 대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고르반은 일종의 요즘으로 치자면 재산 신탁 과정입니다. 요즘도 재산을 어떤 재단에다가 신탁할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성전에 도네이션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했어요. 내가 밭을 성전에 신탁하면 명의가 이 밭의 소유권이 성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남은 재산이 모두 성전에 자동으로 도네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의 소유 사용권이 내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밭을 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쓰다가 죽으면 남은 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자식한테 기증을 했다, 도네이션을 했다, 그러면 성전한테는 한 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냥 구두로의 그 언지를 해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에 신탁을 하면 부모에게 마땅히 섬겨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됐던 거예요. 내가 재산을 다 성전에 도네이션한 바람에 부모님 섬기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예, 어렵겠어요.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핑계를 대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인간으로 살 도리냐?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제자 요한에게 맡기죠.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나 대신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 충성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친절해요. 이웃과 동료, 고객,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풀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에게는 잘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잘해요. 칭찬받아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것은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한국의 그 마이크로닷이라는 가수의 부모님 이야기를 했던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그 참 고향 제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들고 뉴질랜드로 가서 화로운 생활을 하며 또 큰 뭐 한인식당을 운영한다는 그분에 대한 기사에 혹시 없겠지 싶어서 봤는데 역시나 있더군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으로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분이 거기서 뉴질랜드에서 큰 한인식당을 했다면 모르긴 해도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않았겠어요? 저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바울이 볼 때 그건 가짜인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페이크인 거예요. 아니 주님은 그것은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한 이웃의 인간 동료에 대한 도리라면 자신이 뭐 뉴질랜드 가서 신앙을 가졌다고 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갚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믿음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빼앗은 것에 네 배로 갚겠으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두 배로 갚도록 돼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려면. 근데 삭개오는 네 배로 갚겠다고 그래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빼앗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곱하기 4해서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자기에게 얼마가 남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재산이 날아가지 않겠어요? 진짜 회개는 그거죠. 내가 모르고 사기를 쳤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믿고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그것부터 갚는 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사죄하는 게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회개한 거죠. 자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 돈으로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독실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 근처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해가지고 몇 분이 피택이 됐습니다. 그 피택자 중에 한 아들이 청년부에 있어서 야 니네 아버지가 이번에 피택 되셔서 장로님 되셔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What? Are you kidding me?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장로야? 교회 안 나와 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기 이전에 집에서 아내와 남편,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교인이고 훌륭한 목사고 신실한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아유 당신이 목사야? 이런 소리를 나 듣고 있으면 거짓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갑자기 예. 인간된 도리를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일꾼이 인간된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교회의 비방거리를 제공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충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일꾼의 준비는 헌신입니다. 충성과 헌신은 같은 것 아닌가요? 네,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태도라면 헌신이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어떻게 헌신의 자세를 보여줍니까?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자신이 부리던 소를 잡아서 그 기구를 불태워서 땔감 삼아서 그걸 잔치해서 다 나눠줍니다. 예. 농경사회에서 농사꾼이 소, 농기구 태우고 죽이면 못 갖고 농사지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난 농사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 여호와의 선지자로 새 삶을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공통되게 보여주는 헌신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주님을 따르나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를 때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줬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 잡던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그물, 말씀을 들고 나서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들이 낙심한 나머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뭐 해요? 물고기 잡아요. 옛날 삶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다시금 사명을 주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들이 다시금 새로운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직업을 버리고 전부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제가 원서를 좀 챙겨왔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죠.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인생이라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더 이상 과거의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내 가정이란 어떻게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친구 따라서 나도 결혼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결혼했고, 이 결혼 생활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가정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 생활을 할 때는 내게 행복을 주어야 마땅한 아내와 남편이 내 필요를 채워줄 때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지만, 살다 보면 아내가 짐이 될 때도 있잖아요. 남편이 골칫거리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이 가정이 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여자 이 남자를 짐으로 평생 갖고 남은 생을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가정은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장이나 도구가 아닌 것이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실천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아내가 남편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몰랐지만, 이제 그가 짐이 되어서 내가 그를 채워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면 이제야말로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과 섬김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과 섬김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일터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도구요, 돈을 벌고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는 툴, 도구였다면 이제 일터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해가는 사명의 장이에요. 예전에 고객은 머리 하나하나마다 다 돈이었죠. 한 사람 내가 할 때마다 얼마씩. 그러나 이제 내 고객은 주님을 대신해서 내 앞에 와 있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일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전의 인생은 내 것이었습니다. 내 꿈, 내 욕망, 내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 내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이 노래가 귀에 익숙하신 분들은 세대가 대강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목소리에 취해 있지 마시고 메시지에 집중을 해보세요. 과거의 내 인생은 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일꾼에게 있어서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으로 받은 선물이에요.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로 나겠다, 여자로 나겠다, 아시안으로, 코리안으로 나겠다, 키는 얼마가 되겠다, 얼굴은 이렇게 잘생기겠다, 이런 거 계획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없는데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는 새로운 삶의 소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삶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의 이 헌신으로 부름받은 엘리사는 이제 일어나서 엘리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엘리야를 섬기나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섬기는 게 곧 나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려면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면 돼요.
사람에게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직원 어떤 스토어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무슨 고기응대를 받기도 하잖아요. 내가 내 돈 내고 손님으로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직원들이 나한테 잘해야 되죠. 마음에 안 들면 막말도 하고 뭐 하대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럴 때 그게 곧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 교회 가서 주님에게는 기도하고 목사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우리 같은 교인들을 만날 때는 나이스한데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인상을 쓰고 막말을 하고 모독하는 말을 주저없이 하고 어느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 항상 나쁜 게 진짜입니다. 나쁜 우리 모습이 진짜예요. 좋은 우리 모습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마스크를 벗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내가 가장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주님을 대하는 내 태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예, 아이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혹은 직원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인간의 도리를 외면치 않으며 천국에 헌신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으로 엘리사를 부르듯이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으로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